여보세요? 어, 아나운서처럼 말하고? 아나운서처럼 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야? 아, 아, 빠, 빠. 해서, 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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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, 후. 야, 조용히 해. 야! 여러분, 비교 편집 하세요. 억제한다, 아나운서. 뚠뚠하다, 배장법사. 배성재 여태.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. 남이춘 윤태진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. 특불 친소, 특이해서 불편한 친구 사연들을 보고 있는데 긴 사연을 보내주셔서 저희가 재구성해봤습니다. 제 친구는 어렸을 때 성악을 한 친구인데 배심이 있어서 그런지 울림통이 커서 그런지 평상시에도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립니다. 여보세요? 엄마! 오늘 나 뭐 먹었냐고? 나 햄버거 먹었지. 엄마는? 뭐? 우렁된장찌 먹었어? 그리고 여름맞이 사러 쇼핑 간다고? 야! 잘 지냈어? 내 여친한테 차였다며. 괜찮아? 다시. 큰 소리를 지르면 돼요? 응. 침 흘린 거야? 아니, 침이 튀어나왔어. 아니, 잠깐만. 자. 야! 오! 오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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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친에게 차였다며! 오빠가 해. 장교 말투, 장교 말투. 오빠가 해라! 네. 여친이 너 머리 나쁘다며! 뭐 이런 거. 아! 배심이 있어서 그런지, 울림통이 커서 그런지, 평상시에도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립니다. 그래서 본의 아니게 그 친구의 쓸데없는 TMI 정보를 주변 사람들이 다 알게 됩니다. 여보세요? 엄마? 오늘 나 뭐 먹었냐고? 나 햄버거 먹었지. 친구가 오늘 점심으로 뭘 먹었는지, 친구 어머니가 점심으로 뭘 먹고 어디 가는지, 친구 아버지 할머니가 어디 사시고 무슨 일이 있었고 내일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다 듣게 됩니다. 제가 듣는 입장이면 그나마 낫죠. 야! 잘 지냈어? 차였다며! 괜찮아? 여친이 너 머리 나빠서 싫다고 했다며! 어제 울어서 눈이 부었니? 어떡하냐? 소리 좀 낮춰. 야, 근데 너 이사 왔다며! 지금 비밀번호 뭐냐? 그럼 또 비밀번호가 0612야? 그거 네 전 여친 생일이잖아! 번호 좀 바꿔라줘! 그리고 우리 집 비번 소문낼 일 있냐? 알았어, 알았어. 야! 근데 너 살 빠졌지? 그치? 너 얼마 전까지 몸무게 세 자리 아니었어? 너 저녁마다 에어로빅해서 살 빼고 심하냐? 남자가 에어로빅 하는 건 너밖에 없지 않냐? 그래도 너 살 많이 뺐다. 야. 살 빼지니까 얼굴에 강동원이 보인다. 머리숱이 좀 없어서 그렇지. 진짜 강동원이라고 해도 믿겠는데? 열일 강동원! 강동원! 이런 저의 TMI를 큰 울림통의 목소리로 쩌렁쩌렁 울리게 얘기를 했습니다. 주변에서 네가 강동원? 하는 눈빛으로 한 번씩 절 쳐다보고 가는데 너무 불편했다고요. 자, 다시 해야 되는 건 아는데 그래도 네. 어디까지 가나 싶어서 계속 시켰어요. 와, 아니 예, 명장면을 따기 위해서. 너무 무서웠어요. 베디가 제가 좀 안 하려고 그러면 손으로 계속 가라고 네. 저를 계속 등을 아, 계속 밀어. 어디까지 가나 해가지고 계속 쳤는데 이거 안 될 것 같아요. 다시 아, 이거 어떻게 못할 것 같은데? 아니 근데 이게 맞아? 하면서 이게 아닌 것 같아. 야, 너 살 빠지니까 강동원이다 뭐 이런 오빠 너무 잘한다. 주변 사람들이 명료하게 알아듣게.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라는 게 아니라 아나운서 여보세요? 치라리. 엄마 여보세요? 아나운서처럼 말하고? 어, 약간 그... 아나운서처럼 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야? 야, 너 비밀번호가 0612냐? 어. 뭐 이런 느낌. 또봐. 너 전 여친 생일이지? 오빠가 해보자. 내가 아니, 내가 이걸 할게. 자, 뭐냐? 아까 거를 따놓은 이유. 여러분, 비교 편집하세요. 원하시는 대로 한번 비교 편집 들어갑니다. 제 친구는 어렸을 때 성악을 한 친구인데 배심이 있어서 그런지 울림통이 커서 그런지 평상시에도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립니다. 여보세요? 엄마, 오늘 나 뭐 먹었냐고? 햄버거 먹었지? 여보세요? 엄마? 오늘 나 뭐 먹었냐고? 나 햄버거 먹었지. 베이컨 치킨버거, 프렌치 후라이, 라지로 먹었지. 엄마는? 우렁된장찌개 먹었어? 아, 여름 바지 사러 쇼핑 간다고? 제가 듣는 입장이면 그나마 낫죠. 제 얘기를 할 때는 더 괴롭습니다. 야!
잘 지냈어? 너 여친한테 차였다며. 괜찮아? 여친이 너 머리 나빠서 싫다고 했다며. 울어서 눈이 부은 거냐? 야, 어떡하냐? 야! 잘 지냈어? 너 여친한테 차였다며. 괜찮아? 여친이 너 머리 나빠서 싫다고 했다며. 어제 울어서 눈이 부은 거냐? 어떡하냐? 너 이사 갔다며. 집 비밀번호가 뭐냐? 지난번이랑 똑같아? 그럼 또 비밀번호가 0612냐? 네 전 여친 생일 번호 좀 바꿔라 좀. 이사 갔다며. 집 비밀번호 뭐냐? 그럼 또 비밀번호가 0612야? 그거 네 전 여친 생일이잖아. 번호 좀 바꿔라 줘. 알았어 알았어. 알았어 알았어. 야, 너 더 살 빠졌지? 너 몸무게 세 자리였잖아. 너 저녁마다 에어로빅 해서 살 뺀 거 실화냐? 에어로빅 남자 가는 건 너뿐이지 않냐? 야, 너 많이 뺐다. 야, 근데 너 살 빠졌지? 그치? 너 얼마 전까지 몸무게 세 자리 아니었어? 너 저녁마다 에어로빅 해서 살 뺀 거 실화냐? 남자가 에어로빅 하는 건 너밖에 없지 않냐? 그래도 너 살 많이 뺐다. 야, 조용히 해. 그런데 너 말이야, 살 빠지니까 얼굴에 강동원이 보인다. 강동원. 머리 숱이 좀 없어서 그렇지. 살만 좀 빼면 강동원이라고 해도 믿겠는데? 야, 리틀 강동원! 강동원! 살 빠지니까 얼굴에 강동원이 보인다? 머리 숱이 좀 없어서 그렇지. 진짜 강동원이라고 해도 믿겠는데? 야, 리틀 강동원! 강동원! 야, 이게 중대장님 목소리잖아. 장교분들이. 그 훈련소 때 이 얘기 아직도 못 잊겠습니다. 네. 누가 화장실에서 수도꼭지를 살짝 열어놨었나봐요. 근데 진짜 각 소대별로 들어가면서 물 한 방울 한 방울을 아껴야 할 거 아니야. 이렇게 발성하는데. 아, 왜 그게. 와, 뭐 저런 얘기를 하나 그 정도로 넘어가는데. 저쪽 옆소대, 저쪽 더 옆소대, 그 옆소대에서 똑같은 멘트를 하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, 그게. 와. 물 한 방울 한 방울, 이게, 저쪽 막사에서도 물 한 방울 한 방울. 외운 거예요, 그거를. 네. 그 중대장이. 아. 대단했습니다. 와, 진짜 자. 잘하시네요. 아, 저거 배바로티라고 하시면 되고. 배블로티. 배블로티는 뭐죠? 배블로티 차단해주세요.